서울 봉은사가 어제 해봉당 자승대 종사 49제 육제를 봉행했습니다. 법학로에서 봉행된 육제는 법계위원장 법산대종사와 호계원장 보광스님의 대표 헌양과 해봉문도회 문도스님들의 헌다로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원로 금담대종사와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 교육원장 범혜스님, 포교원장 선업스님,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스님 등이 먼저 헌화하고 교구본사 주지스님과 사부대중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호영 정각회장과 이원욱 정각회 명예회장 등 정계 인사와 대불련 전현직 회장, 상월결사 인도순례 참가자 등 제가불자들도 대종사의 영전에 헌화하며 전법의지를 되새겼습니다.